실수하기 쉬운 게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야지 잘 파질 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갔다가는 굉장한 여기에 부하가 엄청 걸려서 위험한 상황. 제가 이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해볼 때는 그걸 그렇게 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모든 날이. 저거는 로터리가 잘, 이 밭에 로터리가 잘 쳐져 있다 보니까 쑥쑥 잘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쪽 끝에 이 바퀴를 너무 많이 들어 올리다 보니까, 이 보조바퀴 저에게 너무 많이 들어 올리니까 로터리 날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관리기가 팍팍 앞으로 이렇게 왜 점프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다시 이제 올려줬는데 요거는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다시 조금 올라가죠. 이렇게 흙이 어떤 경우에는 잘 저 트랙터로, 특히 또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기나 경운기 가지고 로터리를 치다 보면은 깊이 또 안 파질 수도 있거든요. 트랙터가 잘 파지는 편이니까. 트랙터는 보통 밭에는 뭐 휴경을 했던 밭들도 거의 잘 파줍니다. 저 로터리만 가지고 쟁기 사용 안 해도 그 정도로. 저 지금 로터리 그 저 무게만 해도, 저 기구의 무게만 해도 상당하니까 누르는 힘이 상당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파진 거 보니까 양쪽으로 흙을 이제 내보내죠. 양쪽으로. 그래서 이 자리를 만약에 또 지나가면은 더 깊게 파지는 거죠. 이게 판 자리 또 파고 또 파고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에는 이 카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 카바를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카바를 만약 내려놓으면 흙이 여기까지 안 날아가고요, 바로 여기 뒤쪽으로, 흙이 뒤쪽으로 막 날아가요. 흙이 뒤쪽으로 흙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각도를 주는 것이. 대신에 이거를 완전히 들어놓으니까 여기까지 막 흙이 뛰어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요거는 이 정도로 수평을 유지하게 해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요거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한번 작업을 저기까지 한번 가보고 또 와서 한번 또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거의 다 자빠졌었어요. 이게 확실히 핸들은 옆으로 해야 돼. 보니까 핸들을 이걸 잡으면 옆으로 가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래야 자빠지는 거를 좀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골을 더 깊이 한번 파보려고요.
제가 지금 박고랑을 한번 이거 작업을 해보니까, 갈리기 가지고 할 때는, 왜 인삼밭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두둑 만드는 정도로 해서, 그 두둑 성형기 지금 저희 관리기에도 설치를 할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인삼밭처럼 이렇게 높게 작업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배추, 아니면 고구마이랑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로 해야지. 저는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대로 여기 필요해서 한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그리고 트랙터로다가 이거를 작업을 다시 하면 완전히 다 평평하게 됩니다. 이 트랙터는 참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보이죠? 제 깊이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된 건지. 자, 땡겨서 볼까요, 더? 자, 여기가 바닥이에요, 발 앞에가.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높이가, 물론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약간 볼록하긴 한데, 저쪽도 이제, 옆쪽에도 이제 또 골을 만들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높이가, 이제 저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평탄 작업을 살짝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닐 멀칭 해주면 되고. 근데 이 비닐 멀칭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진짜 평수가 있어서 몇백 평 이상 돼서 작업할 때는 이제 출입기 가지고 하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이 적은 양은 굳이 그걸로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안 하고 지금 이 정도 깊이로다가 저희 여기 작물 심을 거는 없어요. 제가 여기다 심을 거는 지금 이제 배추하고 이제 저거 심을 건데, 그 쪽파하고 좀 바로 좀 심어 보려고. 최소 내일 정도에는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골타기 해놓은 게, 이건 관리기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는 고랑을 하나 만들 겁니다. 고랑을. 지금 관리기 날을 하나를 바꿔 껴서 같은 방향으로 흙이 날아가게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한쪽으로 이제 고랑을 흙을 한쪽으로 날려보내는 작업을 한 건데, 완전히 다 그쪽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쪽 이쪽 도로 쪽으로 있는 날은 그 관리기 자체에 그 바디가 있잖아요. 바디 쪽에 부딪히는 거예요, 흙이 날아가면서도. 결국은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길 쪽으로 흙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날아가지는 않는다. 왜냐면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이러다 보면. 자, 골이 좀 이렇게 다른데, 자, 이 골은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막 생겼잖아요. 이거는 제가 기계를 반대로 가본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날 역회전이죠? 역회전을 하면
굉장히 깊게 파지긴 해요. 그런데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트랙터로다가 잘게 부숴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간 라인이에요. 흙이 이렇게 바닥의 모양이 이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두 줄이 이렇게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다르다는 거. 결국은 기계가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저까지 양심적으로 도로를 쓸어야죠. 쓸어서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관리기로 두둑 만들기를 이제 할 겁니다, 지금.